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마이크 로닷의 부모 61살 신모 씨 부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품 대금을 갚지 않은 채 남몰래 고향 제천을 떠난 지 20년 만입니다. 최근 추가로 고소한 한 명을 포함해 고소와 진정인 15명 가운데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피해자는 8명. 확인된 피해 금액은 피소된 액수의 절반가량인 20여 년 전 원금 기준 3억 2천만 원 상당입니다. 피해자들의 사건 발생 당시의 재산 상태나 진술,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좀 해보니까 상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. 피의자들은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IMF 때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죄송합니다. 그러나 목장을 운영하던 피의자들이 1998년 종작을 감추기 직전 채무가 급증한 점 등에도 수사당국은 주목하고 있습니다. 돈을 얼마나 긁어모으려고 생각했냐면은 그 젖소 그릇을 동부차 다섯 대를 해가지고 며칠 전에 뺐어요. 싹 다. 그 돈까지 다 챙기긴 안 뭐나 IMF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. 또한 인정상의 이유 등으로 채 피해 주장을 못했던 이들이 추가 고소나 진정 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.